3884님입니다. 힘든 여행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답니다. 하고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1149님입니다. 오늘은 고기를 듬뿍 넣어 만든 돌솥 비빔밥 만들어 먹었어요 하셨는데요. 와, 집에 돌솥이 있으신가 봐요. 1468님입니다. 큰 크기만큼이나 맛도 정말 최고하고 수제버거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와, 수제버거 사진 보니까 오늘 수제버거가 땡기네요. 1468님입니다. 요즘 대세라는 티라미수 아이스크림과 오곡폭 라떼까지 클리어하고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2563님입니다. 딸기 주스에 자몽빙수까지 건강해지는 기분이라면서 디저트 사진들 보내주셨네요. 2947님입니다. 친구와 둘이서 생태 관광지로 유명한 순천만 다녀왔어요 하셨는데요. 친구랑 둘이 떠나는 여행. 와, 부럽네요.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죠? 힐링 여행, 시원하게 펼쳐진 나무만 보아도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네요 하고 시원한 사진 한 장 보내주셨습니다. 3778님입니다. 스트레스 극복, 잡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땀 흘리며 등산하고 왔다고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9556님입니다. 어느덧 여름, 이렇게나 아름다운 유채꽃으로 물들었던 봄, 벌써 장마인 여름이 됐네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2928님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으면 빛이 들어오는 이곳은 빛축제 현장이랍니다 하셨는데요. 와, 어디에서 열리고 있는 빛축제죠? 너무 예쁜데요. 신병류님입니다. 장산에서 만난 자연, 아침 일찍 햇볕이 좋아 장산을 산책했어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저도 어제 산책하고 왔거든요. 긴 장마 사이에 반짝 해가 뜨면 정말 반갑죠? 카이님입니다. 저녁 무렵 해운대 수욕장이에요. 비가 내리다가 그쳤어요 하셨습니다. 비가 온 뒤에 해운대 모습이 이렇군요. 해운대에는 비가 온 뒤에도 사람들이 꽤 있네요. 반송1동 주민센터입니다. 반송12동 새마을단체 합동교통 캠페인 실시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빗길 사고도 많을 때라 교통 안전에 더 신경 쓰셔야 하죠. 모두들 안전운전입니다. 일광면사무소입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국토 대청결 운동했어요 하고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와, 국토 대청결 운동이요? 이름만큼이나 뭔가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중구입니다. 홍선화 대표가 장학금 500만원 전해주셨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중구입니다. 한비야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교장을 초청해서 강연 열었다고 하네요. 부산 해양경비안전서입니다. 해군 훈련 시설을 활용한 실습형 위탁 훈련했다고 하는데요. 경비함정 경찰관들의 상황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습형 위탁 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부산 해양경비안전서입니다.
유람선을 탈 때도 신분증이 필요해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유선 및 도선사업법 개정으로 시행되고 있는 신분증 확인 제도로요. 유람선을 탈 때도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부산 시청자 미디어센터입니다. 부울경 청소년 위한 미디어 체험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여름방학을 맞아서 부울경 지역 청소년을 위한 개인 미디어 체험 프로그램 방가방가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교육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무료고요. 신청은 7월 11일부터 선착순 마감한다고 합니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입니다. 2016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요.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는 각 기관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7월 한 달간 두 차례에 걸쳐서 교육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고신대학교입니다. 아프리카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태권도 시범 선보였어요 하고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태권도 선교학과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맞아서 아프리카 우간다와 케냐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태권도 시범을 펼쳤다고 합니다. 3884님입니다. 힘든 여행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답니다 하고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1149님입니다. 오늘은 고기를 듬뿍 넣어 만든 돌솥 비빔밥 만들어 먹었어요 하셨는데요. 와, 집에 돌솥이 있으신가 봐요. 1468님입니다. 큰 크기만큼이나 맛도 정말 최고하고 수제버거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와, 수제버거 사진 보니까 오늘 수제버거가 땡기네요. 1468님입니다. 요즘 대세라는 티라미수 아이스크림과 오곡풍 라떼까지 클리어하고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2563님입니다. 딸기 주스에 자몽 빙수까지 건강해지는 기분이라면서 디저트 사진들 보내주셨네요. 2947님입니다. 친구와 둘이서 생태 관광지로 유명한 순천만 다녀왔어요 하셨는데요. 친구랑 둘이 떠나는 여행. 와, 부럽네요.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죠? 힐링 여행, 시원하게 펼쳐진 나무만 보아도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네요 하고 시원한 사진 한 장 보내주셨습니다. 3778님입니다. 스트레스 극복, 잡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땀 흘리며 등산하고 왔다고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9556님입니다. 어느덧 여름, 이렇게나 아름다운 유채꽃으로 물들었던 봄, 벌써 장마인 여름이 됐네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2928님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으면 빛이 들어오는 이곳은 빛축제 현장이랍니다 하셨는데요. 와, 어디에서 열리고 있는 빛축제죠? 너무 예쁜데요. 신병류님입니다. 장산에서 만난 자연, 아침 일찍 햇볕이 좋아 장산을 산책했어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저도 어제 산책하고 왔거든요. 긴 장마 사이에 반짝 해가 뜨면 정말 반갑죠? 카이님입니다. 저녁 무렵 해운대 수욕장이에요. 비가 내리다가 그쳤어요 하셨습니다. 비가 온 뒤에 해운대 모습이 이렇군요. 해운대에는 비가 온 뒤에도 사람들이 꽤 있네요. 반송1동 주민센터입니다. 반송12동 새마을단체 합동교통 캠페인 실시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빗길 사고도 많을 때라 교통안전에 더 신경 쓰셔야 하죠.
모두들 안전운전입니다. 일광연사무소입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국토 대청결 운동했어요 하고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와, 국토 대청결 운동이요? 이름만큼이나 뭔가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중구입니다. 홍선화 대표가 장학금 500만원 전해주셨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중구입니다. 한비야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교장을 초청해서 강연 열었다고 하네요. 부산 해양경비안전서입니다. 해군 훈련시설을 활용한 실습형 위탁 훈련했다고 하는데요. 경비함정 경찰관들의 상황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습형 위탁 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부산 해양경비안전서입니다. 유람선을 탈 때도 신분증이 필요해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유선 및 도선사업법 개정으로 시행되고 있는 신분증 확인 제도로요. 유람선을 탈 때도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